박전백승천기대우체 117회차 성일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띠 성격과 운세 여섯 번째까지 알아봤고 오늘 437페이지인가요? 소띠생의 성격과 운세 일곱 번째 일단 소띠다라고 하면요. 은 목과 토금수의 바로 토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띠는 토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어,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개축하면 어, 목과 토금새 각기 형성이 된다. 라고 했어요. 자, 소띠생의 성격 일곱 번째. 이태생은 막힘이 없고 두려울 게 없다라고 했어요. 인간관계에서 항상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위험을 보이며 열두 띠가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소가 1등 했다고 그러잖아요. 소가 어, 1등으로 들어왔는데 쥐가 소머리에 타고 앉았다가 <laughs> 자기가 먼저 꼬리 내가지고 1등으로 갔다그러데 이승훈 얘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실제로 요번에 사건에 나왔지요 어느 대회에서 자기가 1등으로 꼬리 난다고 어, 어, 피니시 라인에서 이거 뭐예요 이거 자기 1등으로 들어왔다고 좋다고 이러면서 들어오는 동안에 옆에 있는 애가 치고 돌아서 1초 차이로 2등 됐어요 그러니까 어, 세상에 모든 건 끝나봐야 알아요. 이? 끝나봐야. 응. 여러분들도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 사는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어. 왜냐하면 행복했다 불행해지고, 불행했다 행복해지고 하지만, 본래는 행복과 불행이 없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편한 마음을 가지면 극락으로 가는 거고, 끌탕 죽이다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지. 뭐별거 없어. 신랑각시 놀러가가지고서는 뭐, 전날 싸고 자면 아침에 찌푸둥하게 일어나죠 그럼 지옥이야. 저녁 때 하, 세세하고 그냥 좋다 좋다고 잤어.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돼요? 잘 잤어? 어떻게 돼요? 극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극락과 지옥이지 뭐, 극락과 지옥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극락에서 사는 건지, 지옥에서 사는 건지, 누구 선택에 달려있어? 자기 선택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제발 얼굴 찌그러뜨리고 살지마 왜그 이쁜 얼굴을 가지고 찌그러뜨리고 살아 환하게 펴도 좋은데 정말 아름다움은요 마음이 아름다울 때 화장 하나도 해도 안해도 어느한 미소가 나오는 얼굴이 그게 아름다움이지 찌덕찌덕 찍어 발라 놓고선 도끼 눈 뜨고 있으면 그거 뭐예요 아, 아주 흉한 얼굴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찍어 바르기만 이야 인간관계에서 항상 으뜸의 자리를 차지해서 그 위엄을 보이며 모든 일을 체리하면서 용감 무쌍한 쉽게 뜻을 굽히지 않는다. 마음은 하여와 같아서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나 성격이 불같으니 범접하기가 쉽지 않아 그런 만큼 평생을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다. 소가 굉장히 순해 보이죠. 순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순하지 않을 때도 엄청 많아요. 지휘자가 되어서 그 위협력으로 번개를 치듯 날벼락을 내리지만 잠시 풀려 인해 정감으로 돌아선다. 큰 뜻을 살리려면 묵묵히 있냐고 우직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천운적으로 몇 번의 생명, 위험함도 겪게 되지만 항상 도메가 오가 있어서 구사 일생의 몸이 대고는 한다. 뭐 어느 띠의 태생이든지 뭐 이런 어려움 안 겪은 사람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다 소설들을 쓰세요. 아이고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 야야 그런 소리 마.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야 전부 이러고들 살아요. 자기가 소설의 주인공이요 나는 옆에서 그런 거 그냥 웃어요. 음. 개미도 힘들다고 그래. 개미도. 음. 개미도. 희로애락을 안 겪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 같은 거안 겪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배불러서 안 먹든, 없어서 안 먹든, 밥안 굶어본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뭐 부모가 됐든, 뭐 형제가 됐든, 가족이 되었든 싸움해가지고 고통 안 받아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면 그런 고통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무게가 다 저마다 무게를 달아보면 어떻게 돼요? 다? 고통의 무게는 똑같아요.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단지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에요. 조상의 공덕이 많은 가문에 태어났다면 귀자의 생활로 초년을 보내게 되지만 조업을 당진한 뒤에는 자수성가 아닌 빈천한 생활을 고초를 많이 겪게 되리라 재혼을 만나면 동풍이 얼음 이건 뭐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지 뭐 당연한 얘기지 그러지 않아요 죽음도 싶은 나무가 봄기운을 만나서 재물이 왕성 늦게라도 경연일이 성취되겠지만 자연의 질을 멀리하고 자만의 결과를 초초래한다면 오히려 화를 자초할 누구나 그런 거지 뭐 소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좋은 가문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편하게 살지 뭐. 근데 편하게 살지만 단점도 있어요. 젖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음, 그때는 고락을 겪죠. 다른 사람의 두 배의 고락을 겪어요. 왜? 자기가 돈 벌고 노력하는 모습을 모르고 부모가 해주는 대로 받아 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혼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비운이다 뭐흙 수저다 이렇게 하지만 속상해할 거 하나 없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변해요. 바뀌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노후에 편안함을 추구하고 살지만, 어려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노후에 어떻게 돼요? 고초를 겪으면서 살아요. 그렇게 놓고 볼때 전부 따지고 보면 다 뭐예요? 본전치기예요. 본전치기.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10년, 20년, 10년 전, 2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잘 나가던 사람이 지금 완전히 뭐 빌빌거리고 사는 사람이 그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지금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잘 되는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거 없고 안 되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안 되는 거 같지만 천만 해요. 하루 이틀 삶을 대충대충 대충 살았느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 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나타나진 않아요. 10년, 15년이 지나야 조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하루하루 후회 없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다 보면, 10년, 20년 지나고 보면은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요. 나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우스울진 모르지만, 쌀밥 먹고 싶어서 노력하기 시작했어. 내 <laughs> 네, 소원이,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물론, 어려서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내가 다섯 살때 사진도 있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 집이 재벌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여덟 대뿐이 없었던 추궁기가 우리 집에 있었을 때고 우리 이, 이 집에서 금광도 하고 뭐 아버님 정치 생활도 하고 뭐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그때는 다섯 어 살짜리 빠마머리하고 얼굴이 촉촉해서 조끼, 스웨터 입고 뭐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백일 사진도 멋지게 찍은 것도 있고. 한눈에 봐도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라 하는 거 대번 알아 근데 그게 내 인생의 끝이었어요. 그 뒤부터는 뭐 고락고락 고락, 고락 속에서 그런 고락 없이 살았어요. 나는 평생 쌀밥 못 먹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게 된 근원이 쌀밥 먹고 싶어서, 그래서 잠안 자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뭐 어쩌다 먹다가 나중에는 쌀밥 먹게 되고. 지금은 쌀밥 잘 먹잖아요. 예, 그제께도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극락 무릉도원이 여기 이상 무릉도원이 없다. 내가 소원을 세운 게난 쌀밥 먹게 해달라는 게 소원이었는데 쌀밥 먹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쌀밥 지금 잘 먹지. 거기다 이날은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김도 먹지, 계란 프라이도 먹지. 이것처럼 더 훌륭한 게 있냐? 아, 제가 주로 반찬 9 0 프로가 김에다가 계란후라이 땡이거든 그러다가 뭐 뜨거운 물이든 국 하나든 있으면 땡이지 다른 건 별거 없어요 그게 내 반찬의 다야 근데 너무 행복한 거야 옛날 부자들이어야 먹을 수 있는 김 먹지 음, 도시락에 계란후라이 싸운 애를 보면 그 부러움 갖고 살았는데 음? 계란후라이 맨날 먹지 흰쌀밥 먹지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극락이 따로 없다. 여기 극락이다. 그러니까 쌀밥 먹고 싶어서 노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라는 게 뭐요?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번뇌도 그렇게 없어요. 하지만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책을 많이 쓸줄 알았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떠들 줄알게도 했겠어. 하지만 고초를 겪은 게 많으니까 느낀 게 많으니까 떠들 수 있는 자료도 많이 생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특별히 해줄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성공해라, 뭐 행복하게 살아라. 아니야. 나 같은 사람도 노력해서 이렇게 쌀 먹고 살고 걱정 없이 사는데 여러분들은 능력이 많으니까 나의 10배, 20배, 100배 더잘살수 있는데 그 길을 모르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하는 게요. 세상 알고 보면 너무 아름답거든요. 정말 너무 행복하거든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사는 날도 그리 길지는 않아. 이 짧은 세월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맙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속상함 내려놔. 내려놓으려고 하면 게 속상함이니까 자연적 이치라는 내려놓게 돼.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데? 그럼 과연 소띠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도 소띠라네요. 우리나라 불교 사상가 중에 가장 위대한 고승이었던 원효대사도 소띠였다. 그래.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 선생도 그렇고 청산리 싸움에 김좌진 장군도 소띠. 그런 소띠들이 대단들에요. 그지 않아요?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백관수 송지무. 소설가 김말봉, 또 시인 노천명 유명하잖아요. 그지 않아요, 노천명 씨. 또 문단에 올랐던 고 박종호, 김동리, 상록수의 작가 심. 아휴, 나가 이놈 은아 아, 옛날엔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봤어요. 창고서라고 하는 것도 참못 사봤는데 중학교 갔는데 한번 언젠가 얘기했죠. 지리 선생이 창고서를 사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 이름도 아니자 뭐가 유진수. 아, 돈이 없는데 애들한테 또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아세요? 그 공부 경쟁하는 애들은 안 빌려줘요. 잠깐 보자 그래도 자기가 지금 본다고 안 빌려줘요. 그래서 책을 달달 외우고 갔는데 다섯 과목 시험 봤는데 지리에서만 네개 틀렸어. 아, 정말 열받대요. 정말. 그냥 선생한테 가서 따졌어요. 근데 선생님, 책 사라고 하지 않았냐? 그때만 해도 사실 문방구 하고 짜고 선생님 거그 뒷거래하는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따진 거거든. 이책 사게 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책 가져와라. 그러면 그 감사함의 표시로 이렇게 또 주잖아. 옛날에 문방구 선생님하고 많이 짜고서 많이 했어. 그래서 열 받아가지고 왜 문제를 체계에서 안 내고, 왜참고서 있는 문제 똑같이 냈어요. 거기서 네개가 틀리는데 다섯 과목 보는데 다른 건다 만점 나왔는데 거기에서 네개 틀려가지고 내가 그때 이득인가 했어 아선녀한테 가서 따지고 그랬는데 책 없는 서러움 몰라요 여러분들 겪어보지 않은 사람 그래서 내가 지금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책이에요 저는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책이에요 애기들 동화책 같은 거 한참 볼 나이에 사실은 볼 수가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빌려서 보면 쥐 앱에 있잖아요. 뭐한5 분의 1 정도 찢어서 없어진 것들. 그래서 내 엄마 찾아 산 말리는 쥐가 어떻게 끝난지 몰라. <laughs> 보다 보다 그걸 못 봐가지고 에? 그런 책들을 많이 봤어. 근데 시문의 상록수 이 책도 보고 싶은데 사실은 구할 길이 없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남산 도서관을 갔어. 가가지고. 일요일마다 이걸 빌려서 봤어요. 신문의 상록수를. 사실 내가 뭐 내용이 뭔지 알겠어? 그렇지 않아요? 계몽 운동하는 그 당시의 내용인데 또추원 이광수의 흑, 뭐 무정, 유정. 그때 이제 남산도서관 빌려서 보는데 아, 신문의 상록수. 이 나오니까 또 가슴이 그렇네 음. 책이 없었어요, 저는. 책이. 공부하는 창고수도 없어서 아, 참 그래서 제 주변에 누가 책에 대한 서울픔이 있다 그러면 악착같이 책 보내주고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도 내가 악착같이 책을 보내는 거예요 요즘 편지가 계속 와요 책좀 보내달라고 이런 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어떤 나 혼자 고민하고 있었더니 사무실에서 그거 알고 그렇게 해결했는데 너무 감사하죠 너는, 저는 남한테 부탁을 못하거든요 정말 못해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하는데, 아, 얘기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어느 정도는 원성치는 했어요. 그래서 아 책에 대한 그 소중함, 저는 제 목숨보다 책을 더 소중하게. 얘기해. 그래서 보는 책도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원고치고 뭐책 쓰고 이러니까 책 하나도 안 보는 줄 알죠? 내 책상 가봐. 보는 책들이 대략 줄 잡아 한 여섯 일곱 권 돼요. 내 가방 열면 세 권은 항상 있어. 내 밖에 나가면 그차 속에서 그걸 메모하면서 봐요. 그냥 뭐차 타고 나간다고 뭐 이렇게 보지 않아. 기차 타면 기차 안에서 메모하면서 봐요. 1분2초를 밖에 안 봐. 책 들여다 보지. 그 아까운 시간을왜 밖을 보고 있죠? 책 들여다보지. 그리고 책을 보면 참부자는 메모를 해요. 지금도 가방에 세번 있고, 내 책상에 한 서너 번 있어요. 틈 나면 이쪽으로 앉아 앉으면 눈 따갑고 하면 또 그거 펼쳐보고 메모하고 이렇게 봐요. 책좀 보세요. 다른 책안 보더라도 서일봉의지금 불교책 좀좀 좀 열심히 보세요. 거기 인생의 깊이가 담겨 있어. 애절함이 담겨 있어. 행복이 담겨 있어. 찾으세요. 또 정치인이면서도 경제인이었던 김성곤 씨, 원로 영화배우 황정순, 프로네슬로 역도사, 역도사 잘 알죠? 미혼의 여성 당관 김숙기, 럭키금성그룹의 구자경 회장, 유명한 분이죠. 아타 아테재단 아, 아, 이사장 전 대통령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도 속되네요. 음, 모택동의 아내 역을 강청, 유명한 분이죠. 일본의 전수상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또 인도네시아 원맨이었던 스카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 죽은 일본의 왕 히로이토 또 세계적인 희극배우 체플린 또 화가인 반고호 또 전기기관차를 발명한 스티븐슨 역사학자 토인비 철학자 하이데거 파죽지수를 유럽을 정벌한 나폴레옹다 소띠 재생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아소티들의 영웅들이 참 많아요 음, 소띠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단지 할수 있다, Yes I can 어, 할수 있다, 어, 할수 있다 그사고감면서 사십니다 역경과 고난은 최후의 승리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용광로와 같다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이 있다 그래서 속크릴 하나도 없어요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 보지 않은 사람은 행복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밥을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밥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운지 그걸 몰라. 저는 냄새 중에 밥 냄새를 제일 좋아해요. 밥 해가지고 그릇에 떠놓은 그밥 냄새가 솔솔 들어오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다 다른 거 없어. 김에다 계란 후라이 딱 있으면 뭐. 음, 저는 황궁의 저저 음식보다더 행복하게 생각해요. 밥을 안 굶어본 사람은 맨날 주는 쌀밥이라고 맨날 주는 뭐, 뭐 음, 밥이라고 해가지고 틱틱거릴지 모르지만 천만에 말서그쌀안 톨을 생산하는데 위로 팔자 아래로 팔자 88번을 농부가 허리를 굽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기계로 많이 하지만 쌀안 톨이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옛날에는 조리로 쌀을 씻었잖아요 요즘은 다. 나오잖아 제가 조리질을 참 잘해 물 살짝 넣고선 그래서 살살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참 잘해 쌀한 톨도 안 버리고 제가 조리질을 어려서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쌀한 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그 밥한다고 젊은 분들 쌀 씻다가 끄트머리 더럽다고 휙 버리는데 그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겨나 쫓겨나 요즘 사람들 너무 음식 잘 버려 그다 돈이에요 돈. 현명한 인간관계는 주는 마음으로 시작이 된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면 상대는 문을 열지 않는다. 그지요 주어야 돼. 다 뺏어가려고 하면 누가 문 열겠어요? 다문 닫지. 주려고 해야 조금 열어 주지요. 어, 주는 마음은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 말과 마음을 받아주는 열린 마음이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열린 마음의 시작이다. 자신을 낮추어서 평제와 같은 마음이 되면, 거기엔 더 이상 울타리나 벽도 없고 담장도 없다. 열린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이다. 울타리가 져으면 들어갈 설 자리가 좁다. 많이 쌓고 싶으면 울타리를 넓게 펴라. 쳐라. 더 많이 쌓고 싶으면 울타리를 허물어라. 넓은 들판엔 아무리 많은 양을 쌓아도 여전히 빈 자리가 남니다이 울타리가 여러분들 마음의 울타리여요. 마음의 울타리. 높이 오를수록 낮아지고, 많이 가질수록 가난한 마음에 지탱다 여러분들 음, 나를 세우다 보면 나는 내려가요. 나를 낮추다 보면 나는 올라가. 항상 낮추고 살아라는 이야기. 저 광활한 들판이 어떤 것과도 자리 다툼을 하지 않듯이 열린 마음엔 일체 시비가 끼어들지 않는다. 손은 두 사람을 묶을 수도 있지만 서로를 밀어낼 수도 있다. 약속함 묶어주잖아요, 그죠? 새끼 손가락은 두 사람을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손가락을 접으면 주먹이 된다. 이것도 뭐 전부 마음에 있는 것이요, 마음에. 자, 꾸준함과 예술성이 있는 정월생 소띠. 자, 정월생 소띠는 무슨 경향이 많이 남아있어요? 쥐해의 경향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쥐띠 반, 소띠 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꾸준하고 인내한 소띠의 성품과 쥐의 창조성, 예술성을 같이 갖고 있어요. 자, 을축생 경축생, 그지 않아요? 어, 또 기축생. 또 신축생. 기축생 어, 이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 제가 지난번에 도 얘기했지만 이 소띠들은 다 지금 삼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96, 36, 84, 24, 72, 12, 60 0, 48 이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제에다가 금년 2020년도에 여름이 정축생은 시작이 되고 을축생은 여름이 끝나가는 시기라 좋은 역건은 아니고 기축생은 바로 봄의 기운이니까 상당히 괜찮아지고 계축생은 가을의 기운이니까 괜찮은데 신축생은 60이라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삼제에다가 겨울의 기운이 얹혀져서 제일 불리한 운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태생들 가운데 정월생을 놓고 보면 아 바로 정월생 가운데 기축생은 과숙사 있어요. 과숙. 그러면 그래도 봄의 기운이니까 들는데 운세가 나쁘면 과숙이다라고 하면 혼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가 뭐예요? 어떻게 돼요? 얼음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운기가 있는 다. 그 다음에 개축생이 또한 과수기 있어요. 과수. 자, 지금 4 8이에요 근데 49서부터 어떻게 돼요? 기운이 겨울의 기운으로 빠지죠. 그래서 올해는 괜찮은데 2021년도 10월부터는 어떻게 돼요? 과수기의 기운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안 좋을 수 있지만 상대가 안 좋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왜? 삼재 기운과 겨울의 기운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 자 그걸 참고적으로 하실 거요. 1월생 소는 소의 집중력과 끈기, 전년도 쥐의 영향으로 변신의 빠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예술적인 감각, 창조력이 있어 개성적인 창출이 뛰어나다. 그러면 정월생 소띠는 어떤 기운이 있느냐? 자 우리가 흔히들 사주학, 사주학 그렇게 따진단 말이죠. 그러면 정월생 소는 보편적으로 구변술이 좋아요. 구변이 굉장히 좋아요. 구변, 응, 구변이 좋아요. 그래서 언론이나 시인, 변호사 이런 거를 하면 보편적으로 좋다. 그런데 성격이 뭐예요? 굉장히 급해요. 성금녀와 복부유지래라. 성격이 급해가지고 복부에 질병이 있어라 하는 기운이 있어요. 더군다나 부부금을 보면, 어. 바로 상협이라 서로가 날개를 꺾는 는 격이 있다. 보편적으로 액난이 많이 따르는 그런 기운이다. 사주학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돼요. 이 사주학으로 따져보는 기운은 여러분들 바로 이년의 사주학인데 백전백승 천기대요 가운데 천기대요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설은 천기대요를 찾아보면 알고. 뼈대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참고로 하시고, 강력한 자기 의식의 소유자이며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조실부모, 조필란. 그러니까 일찍 부모를 잃을 수 있고 아니면 일찍 부모선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소띠 정월이면 어떻게 돼요? 오양간에서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팔자가 어떻게 돼요? 좀 편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여자가 볼 때는 주는 여물 잘 먹으니까 좋은데, 남자가 숲이 정원생이면 어떻게 돼요? 주는 여물을 먹어야 되니까, 누가 줘야 돼요? 아내가 줘야 돼. 어렸을 때 부모가 줘야 돼 그러니까, 백숙과에 많이 가까워지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서 강력한 자기의식의 소유자이고, 사상이나 복장, 심지어 먹는 것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서에 맞지 않으면, 일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의 사람도 있다. 또한 결백성이 강해서 밥 속에 머리카락이라도 빠지면 큰일이 나고 밥상을 엎어버리기까지 하는 상식밖에 일면을 가지고 있다. 광자 철자 들어가는 사람들 밥상을 엎을 수 있어요. 광자 철자 들어가는 사람들 밥상 없는 이름이에요. 그게 광자 철자 응. 식당에 갔어요. 정월생 소띵갑이지? <laughs> 아, 식당에 가서 짜장, 아, 저, 우동을 시켜 먹는데, 부르는 거요. 아, 주인장, 주인장하고 불러. 갔더니, 아, 이게 팔이 빠졌다고. 그렇지. <laughs>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 인색하기. 그 파리가 뭐가 얼마를 먹었다고 그래요? <웃음> <웃음> 난리가 없어져. 그죠? 또 비슷한 일화가 있죠. 집에서 손자고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식이 아버지하고 한 밥상에서 먹었나요? 못 먹었어요. 손자가 누구하고 먹어요? 그럼? 할아버지 밥상에서 먹어. <웃음> <웃음> 아버지 수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는겨. 근데 할아버지 수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내 새끼 이런단 말이. 그런데 옛날 분들은 밥 먹을 때 얘기하면 큰일 나죠. 집 뒤집, 집도 그랬어요. 밥 먹을 때 한마디도 못하고 먹어요. 어, 옛날 사대부집 많이 그랬어요. 이 꼬맹이가 할아버지야, 우리. 어허,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저, 근데, 어허, 하고. 근데, 이리 그래. 눈무새끼, 밥 먹을 때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러고서는 밥을 다 먹었어. 그래, 니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아까 할아버지 국속에 파리가 빠졌었어요. 그래서 <laughs> 그래요. <laughs> 좀결벽적이 있는 사람 난리가 이제 엎어지는 거죠 응. 근데 그 이치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원효대사 되는 거지 뭐 별거 있어? 응. 다 그래놓으면 원효대사 같으 심생정종종법생이요 심멸즉종종법멸이라또 이럴 수 있단 말이지 않아요? 응. 한번 손을 대면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아, 무엇이든 열심히 연구를 하는 편이나 한 가지에 열중하면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는 경향도 있다 한번 손을 대면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히 마무리까지 해내는 경우가 있고, 또 행동적이고 힘이 넘치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하지 못하는 약함도 없진 않다. 소띠 정월생남돈 빌려주고 못 받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달라 소리 못 해요. 또 누가 죽는 소리 하면 재빌려줘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돈을 끌려면 누구한테 가서 꺼요? 어잘 따져보고 소띠 정원생이다 그럼 거기 가서 돈좀 빌려달라고 잘안 되면은 눈물 좀 흘리며 빌려줘요 <laughs> 인정미도 있고 이 사람이나 친구들의 신뢰를 얻을 수도 있다 다만 자신의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면 생각지도 못했던 함정에 빠질 수도 없지는 않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밀고 나가려는 독립성과 실천성은 대단히 좋지만. 독립성이 제일 강한 띠가 호랑이 띠어요. 자칫 타협이나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려움이 휘말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편이다. 소가 뿔 때까지 고집 내밀어가지고 이리야 해도 안 가고 끌고 가도 안 따라오고 있는 열불 터지죠? 그 성격. 꼭 저, 다 그런 건 아닌데, 소띠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 애기들인데, 이 새끼 잘못했다고 그래. 야단을 막 친다고. 이놈의 새끼가 확 때밀죠. 그럼 도로 제자리 와서 뚝 끌어가고 있어 이 새끼 하고서는 또탁 때리면 또, 또 제자리 서 이러고 있어 소띠 그런 사람 많아요? 공 같은 사람? 아 숨통 터지죠 음, 그런 사람만 그 얘기야 또한 저축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해나가면 적지 않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안정된 생활을 영향할 수 있으며 애정면에서 상대의 헌신적인 경향이 있으니 소화기계통에 병에 걸렴이 있다. 그럼 소띠정원생은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모아요? 뭐 땅에 박아놔야지. 아, 당장 못 파는 거. 당장 돈못 만드는 거. 그리고 누가 빌려달랄까봐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와이프가 앞으로 해서 가등기 설정해놔. 그럼 부부싸움을 해서라도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현찰 들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음. 뺏겨 어. 뺏기는 게 아니라 인정이 많아서 다 주워 아무리 큰 돈도 허름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버려 혹시 부지 망하는 건 잠깐이에요 쌓고 모으는 건 무지 오래 걸려도 1, 20년 쌓고 모아도 여러분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집 하나 잘못 팔아 가지고 이비자비 감다고 하다 보면 이놈 저놈 와서 꼬 달라고 하면 남아요 안 남아요 월세 값뿐이 안 남아 잘 알아서야. 눈닦아고 벌어서 죽기 벌어서 잡게 하고 버티길 때까지 버티겨야 돼. 그래야 살릴 수 있어. 음. 돈 들어올 거다 해서 쓰지 말고 그거는 묶어놓고 없다 생각하고 뭐해요? 돈 벌어서 갚아야 돼. 정월 명소 띠. 장수드라마 전원일기 박순찬, 당신이 그리워질 때 김혜정, 가수 강정희, 탤런트 권혁고 양재만, 한화여고팀 외수 이강돈, 나에게 떠나는 여행을 부른 가수 김원준 씨 등이 바로 이달 태생이라 하고 정이 많고 활동적인 성격을 충분히 살리는 분야의 사업을 한다거나 강한 자기의식이나 머리 전환이 빠른 패션계 인사 만화 영화 감독 등의 일들이 무난하다 좀 자율적인 일들이 무난하다는 얘기예요. 남성은 타고난 용모와 뛰어난 심리 조정으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만 진실한 애정은 크게 기대할 수가 없고. 진실되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성은 매력적이고 대담한 면이 있고 남자는 개띠에 태어난 여성이 무난하고 개띠에 태어난 여성이 무난하다고 러는데 개띠 면은 어떻게 돼요? 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나죠? 근데 인연하기에 의해서 어, 움직임은 좋아요. 개띠라고 해서 뭐다 좋은 건 아니야. 또 좋은 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자는 사생력과 행동력을 갖추고 경제관념이 발달한 용띠의 9월생 남성이 원만하다라고 해 있는데, 용띠의 9월생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고지식이야. 그런데 고지식한 반면에 뭐요? 자기 아집대로 살거든. 19, 23살에 대기 당부하고, 고독제는 실패를 초래할 수 있어. 그리고 부부의 여건으로 보면 잘 말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또 단점도 있다. 이 내용을 정확히 보려면 천기대유를 살펴보면 정확히 볼 수가 있어. 천기대유를 제가 썼기 때문에 저는 그냥 머릿속에서 쭉쭉쭉 나와요. 음. 자, 남을 해롭게 하려는 마음을 지내서도 안 되지만 타인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을 방비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큰 잘못이다. 남편이 화내고 아내가 바가지 은거속 그리게 할게 아니라 남편이 왜 화를 내지, 내는지 그걸 알아 가지고 화를 안 내는 지혜를 배워야 되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다고 해서 왜 바가지를 긁느냐 싸울 게 아니라 바가지를 긁지 않는 어떻게 지혜를 터득해서 움직여 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타인과 자신을 동등한 입장에 올려 놓고 미루어 살피어서 선으로 경계하고 남보다 한 걸음 더 노력을 기울인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남이 잘나고 잘 되면 배 아파한단 말이죠. 그죠? 그거 할 필요 없어. 남보다 선의 경쟁을 더 뛰면 되지. 자기는 뛰지 않으면서 남 뛰는 거 보면 배 아파해. 남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 2월생 소띠. 낙천적이고 부드러운 소다라고 했어요. 2월생 소다. 그러면 2월생 소는 어떤 기운이냐? 2월생 소는 바로 굉장히 총명하고 정직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노력은 많이 하는데 노력의 대가가 별로 안 오는 태생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다음에 보면 중년에 가면 원만하게 살수 있다. 노이무공 일시지혜 어, 다성다폐해라 그랬어요. 어, 그리고 어, 부부간의 궁을 보면 너무 똑똑한데 격산이라 부부사이를 막고 있어. 그래서 지방출장가있든지 주말부부가 되든지 월말부부가 되든지 이런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다이야기요 자, 2월생 수는 슬슬 오양간에서 나와서 기지개를 펴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죠. 어, 그래요. 또 보면은 정축생을 보면 어, 정축생이 지금 80대 2 0 이렇단 말이죠. 그럼 내년 되면 2021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8 5 25대죠. 잘 들어야 돼요. 파각기 운이 있어요. 가정이 깨질 염려가 있는 염려이요 그다음에 어, 신축생 소띠 소띠가 2월생이면 8패가 들어요 여덟 가지 패인이 저 차올 염려가 있다. 그다음에 개축생 개축생 48살이죠. 어, 내년이면 아홉이죠. 겨울 기운이죠. 정낭이라는 게 들어와 이것은 어, 깨짐이 많고 손실이 많고 어, 이런 기운이. 따라온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어요. 자기가 보완을 잘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기운이 있어도 더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데 아니어요. 100을 얻을 수더잘 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운이 아니면 100을 얻을 수 있는데 50을 얻은 거다. 50만큼 더 나아졌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본래 기운으로 보면 100을 얻을 수 있는데 50분이 안 나아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판단 해보시고. 신중해 보이는데 감각이 날카롭고 재간이 있고 고상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을 동경하는 몽상가 타입이기도 하다. 낙천적이고 현실에 하찮은 일에는 구애를 받지 않고 또 타인에 대한 악의도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세를 지거나 속임수를 당하는 일도 없지는 않다. 남한테 신세를 지는데 지는 줄 몰라요. 속임을 당하는데 당하는 줄 몰라요. 왜? 성격이 낙천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드럽고 상냥하고 옆에 있기만 해도 기분을 편하게 해 주는 사람이다.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묘한 매력이 있고 애교스러운 면이 있고 유머와 감각이 넘치는 대화로 자리를 즐겁게 해 주는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그 반면에 팔방미인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반감을 살수 있다. 자,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요? 굉장히 착하다. 또 착한 사람을 바꿔서 얘기한 뭐예요 우유부단하다.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어요. 근데 결단 있게 딱못 끊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응. 집에서 볼땐 나쁜 사람이지만 밖에서 볼땐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인정이 많아가지고 못 끊는 거예요. 응? 독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응. 본래는 어떤 일에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나 단단히 자신의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다. 좀 약화되는 얘기의 결단력이나 의지력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한턱을 내는 등 기분대로 지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필요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애정적인 면에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주관을 확실히 갖지 않으면 상대방의 호의와 정의에 끌려서 커다란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다. 다, 클래식 음악이나 그림, 문학 등의 뛰어난 감상과도 유일성이 많이 분포돼. 의외로 이 소띠들이 예술이나 이런 감각적인 면에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직업 역시 감각을 살리거나 미적인 센스가 필요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미용사, 공예 미술품의 디자이너, 플래너 등어 공작에 뛰어난 소질을 살리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 체취니이나 시인 등이 적합하다. 서울 이곳은을 부른 가수 장철용, 탤런트 나영이, 이동준, 김민석, 김영임, 중년의 연기파 배우 한진이, 한진이 씨도 여기 속하네. 롯데 야구팀의 염종석 씨 등이 일등이라 하고 남성은 과식 과음에 한 간장병을 조심하고 잘 드시는가 봐. 순정스럽고 가련하며 섬세한 여성을 그리지만. 결혼 상대로서는 건강하고 명랑하며 현실 어, 처리 능력에 뛰어난 착실한 여성을 택해야 한다. 순정스럽고 뭐, 하, 여리고 이런 음, 여성을 좋아하지만, 건장하고 활력 있는 이런 여성을 택해야 된다는 얘기. 왜 자기가 결단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결단력이 있고 조금 억센 듯한 아내를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 능력도 있고 무엇이든 착실하게 하려고 하는 다정다감한 양띠의 9월생 여성이 온난하고 양띠 9월생이면 어떻게 생활능력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래서 9월 양이니까 먹을 게 뭐예요? 많이 있어요 양은 쉼없이 뛰거든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그래서 남자가 좀 내가 무능하다 싶으면 양띠 여성을 만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띠 여성, 양띠 여성도 냉정히 보면 양띠 9월이면 굉장히 고지식해요. 고지식해요. 그리고, 뭐예요? 남편 덕이 없어요. 남편 덕이 없으니까, 음, 조금 그런 사람 만나지. 남편 덕만 없는 게 아니라, 자식의 덕도 약해요. 자식의 덕도. 또 아버지의 덕도 약했어요. 음 하지만, 그러한 덕목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 철학은 어떻게 돼요? 철두철미한 여성이다. 강인한 여성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간으로 따져서 인연이 닿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여생의 경우 자신의 일은 자신 이 직접 처리하는 정확성 있는 호랑이띠 8월생 남성과 만나는 게 좋다 그랬는데 호랑이띠 8월생은 어떻게 돼요? 호랑이띠 8월생은 천기 대회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8월생이다라고 하면 공무원 쪽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공무원. 공무원을 만나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바로 호랑이 띠 8월생이지만 공무원을 만나는 게 좋다. 홍. 약규관로 허도세월 작은 잠의식 팽팽이라. 그래서 만약에 관료괴물을 먹지 않으면 어, 자기 먹고 사는 거에 지장 없지만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무원 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호랑이 띠 8월에 공무원을 만나는 게 좋다. 그래야 먹고 사는 게 어떻게 돼요? 어, 괜찮이. 음, 괜찮아진다니. 자, 부모의 자애나 자식의 효도, 형제간의 우애가 아무리 지키히 희생을 요구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천륜의 매집이 이어진 이상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이를 덕택이나 은혜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부모 자식이나 형제간의 정의가 아니오. 무슨 얘기예요? 부모 자식이나 형제간은 주고받는 데 대한 은혜나 덕택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 그게 있다면 남과 다르지 않지 않느냐, 얘기. 길거리 오가다 마주친 사람과의 관계나 다를 바가 없음을 명심해 주리라. 세상이 너무 많이 변화가고 있어요. 어, 옛날에는 뭐, 가족이나 어떤 혈연 관계에 대해서 가족이라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깊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 아무리 가족이다라고 하더라도, 누구를 가족이라고 래요 부모 형제 친척을 가족이라고 안 하고 뭐요? 딸랑 내네 식구.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 이면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성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형제가 힘들어도 어떻게 돼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너만 자식이냐? 나만 자식이냐? 아 이러고 또 싸우고 부모한테 뭐 필요한 거 하려고 그래도 아 네가 더 많이 내라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아뭐 요즘 젊은 분들은 계산이 철두철미해 남녀간에 뭐 데이트하면서 만나는데도 자기방법 자기가 내거나. 평소에 월급에서 얼마씩 떼 가지고서 데이트 자금 어떻게 돼요? 모아놨다 그걸 공통으로 다시 쓰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도 아내는 아내 도 자기가 관리하고 남편은 남편 도 자기가 관리하는 경우의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몰라요. 자기 생활 방식이니까. 근데 조금 옛날 사람들이 저도 옛날 사람에 속해요.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든 좀 어색해요. 뭔가 좀 껄끄러워요. 근데 뭐 어느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부모 형제 친척과 자기를 다 포함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백전백승 천지대유 제1 1 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두.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인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대결 법문 등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스님의 s i d 불교 교육대